다니엘서 2장 오늘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멸한 다음에 한 왕국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왕국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게 될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또 하늘나라, 즉 천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안에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계시는 거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이나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동시에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이고 천국은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킹잼 성경만이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불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혼돈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죠. 은혜 시대는 모르니까 동시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방인 세계 국가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동시에 임하게 된다는데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자꾸 하늘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곳 문은 하늘 나라죠. 그러죠. 그러나 천국 그럴 때는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니까 혼동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순간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세계 국가를 이방인들의 세계 국가를 다 멸하시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왕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전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자, 옛날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주님이 오셨죠. 초림 때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것만 하면 그 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가 요단강 가서 회개하라.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유대인들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이 갖고 하느니라. 여기 왕이 오셨다.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그것까지 내다보고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설명할 수 없었죠, 그걸.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계 정부를 멸하시고 그분의 왕국 정부를 세우신 다음에 주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다니엘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당시 그분을 메시아로 모셔드렸다면 그 당시 이미 왕국이 이스라엘에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하신 것,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를 주시고 이제 조만간 주님의 신부들이 들려 올라가고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그 7년 동안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말이죠, 그들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왕이다, 왕국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은혜 복음이 선포 안 되고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돼요. 이제 천국이 온다, 이 땅에 왕이 오신다. 너희는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복음이 또 전해집니다. 그때 또 전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좀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보면은 그 양의 민족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또 내가 아플 때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가졌을 때도 찾아와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랬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대환란을 통과할 때에 유대인들이 먹을 게 없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죠, 병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병도 들고 먹을 것도 없고 또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라는 게 뭐야? 그 여기 있는 내 형제는 유대인들이에요.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니까. 그들이 이런 고난을 겪을 것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회개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막 이제 믿을 때, 그들이 그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을 때, 그럴 때 엄청난 고통을 받지만은 그때 그들을 도와준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민족적인 겁니다, 여러분. 민족. 대한민국 백성 민족들이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렇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나라는 축복받잖아요.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20세기 전만 해도 축복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막 유리하고 배 타고 다니면서 어디 정박할 곳을 찾을 때 심지어는 정박해서 좀 거기서 먹을 것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다 거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650만 명의 유대인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하고 1776년인가 그때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미국이 지상 낙원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저 바티칸을 편들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옛날 부시 대통령 아버지 그때부터 중동평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을 했죠.
그다음에 클린턴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아들도 그렇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압박하고 있잖아요.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주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최종으로 그때 환란 때에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유리방황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도와준 그때 미국을 주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환란은 이건 뭐 옛날 그거에 비하면 뭐 이건 그거에 비하면 말이죠. 2차 대전 때 뭐 히틀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그때 도와준 민족들은 또 축복하시고 그들의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왕국을 이어받으라. 영생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대환란 때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기회를 주고요 민족적으로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나 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까지 믿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주님 휴거돼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거기서라도 구원받으시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100명 정도를 기도했대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그랬더니 일부는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한참 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 이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천국이 연기가 된 것이다. 그것이 언제 되느냐?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땅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 그 앞으로 천년왕국 그거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그걸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봐야 되겠죠. 내 의가 아니라 이것만 구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왕국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먼저 구원하는 게 뭐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어떻게 영생에 이른 열매를 내가 거두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잡수시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하는 것보다도 밥 먹고서 예배 끝나고 소화도 쉴 겸 CD하고 주보 가지고 나가서 그거라도 매주일마다 하게 되면요 엄청난 열매 맺어요. 옛날에 어떤 노인이 교회 와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분이 주일 설교한 건 카피해 달라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뭐 한 열댓 개 마켓 가가지고 그거 뿌리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매주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썩은 음식을 먹는 만큼 그보다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육관에 강건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썩은 음식만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썩은 음식도 먹지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영적 음식을 더 먹게 되면 영육관에 강건하게 돼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그 뭐 나눠주는 거 얼마 쉬워요. 그 뭐 주보 나눠 우리 주보에 그 주보에 그 말씀이 들어 있고 또 말씀만 되는 게 아니라 CD가 나가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들을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지금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5절에 아까 봤죠.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예언. 이건 100%다. 어떤 책도, 이 세상의 어떤 책도 미래에 나타나게 될 정치 권력에 의해, 권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한 책이 없죠. 점쟁이들도 못 알아맞히죠. 뭐 점쟁이들이 가끔 누가 대통령 된다고 뭐 아 둘 중에 하나니까 뭐 50%니까 가끔 알아맞힐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책은 어디에도 없죠. 코란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에 출현하게 될 나라 왕국 이름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을 보세요. 8장을 넘어가서 다니엘 시대는 나타나지도 않은 나라예요. 우리는 이미 알죠.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났으니까. 8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랬죠. 그때는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나타나기 전에요. 그런데 첫 번째 머리는 그만해요. 그건 바벨론 아니에요. 두 번째 두 팔과 가슴은 뭐라 그랬죠? 은이라고 그랬죠. 두 팔이니까 두 왕국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하나는 메대고 메디아 메대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다. 메대 나라의 왕은 다리오고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였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미래에 나타날 나라 왕국 이름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다니엘은 몰라요. 그런데 입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왕국이 뭔지 몰라요. 예언한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21절 그 거친 순염소는 뭐예요? 그리스 왕이며. 그러니까 그 배와 넓적다리는 뭐죠? 노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리스 나라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의 양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리스가 나눠져가지고 로마가 됐죠. 그렇죠. 내 나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내 장군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은 나라 왕국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확실한 예언을 준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다니엘은 이렇게 앞으로 부상할 정치 권력을 아주 하나하나 예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예언하죠? 이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도 배웠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게 예언이지 뭡니까? 이런 멋진 예언을 할 수 있어야죠. 아이 뭐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거 말고 좀 멀리까지 내다보고 말이죠. 예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뭘 아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그리스가 출현할 다음일 것이라고 얘기해. 사람들은 그래. 아,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그리스가 출현한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이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이 미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역사 그러면 과거의 사건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미래 역사라고 그랬죠. 앞으로 미래 역사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다. 왜 과거의 사건이 역사입니까?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이 역사죠. 앞으로 성경은 성경 말씀은 다 미래 역사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언하게 되면은 예언을 들을 때는 입에는 달아요. 그러나 배에는 쓰게 된다고. 이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입에는 달아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예언하면은 쓰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썩을 양식을 먹는 방법도 우리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방법을, 먹고 사는 길은 바로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지금 2장에서는 아직 나라 이름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8장 가니까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로마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두 다리, 그렇죠? 두 다리가 나온 게 동로마 서노마로 분리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라는 이름은 안 나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열 발가락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결국 유엔이나 나토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든가 EU 연합국이죠. 섞여 살죠, 그렇죠? 근데 그걸 EU만 보고 아 거기 대통령이 적글 써야 된다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EU도 열 발가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죠. 유럽 연합이 철과 강한 나라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가 있죠, 그죠? 반면에 그리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나라들이 섞여 있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 백인들과 흑인들과 동양인들이 섞여 있죠. 우리 동양인들은 약하잖아요. 소위 마이너리티, 머조리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머조리티는 철이요, 마이너리티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연합이 되고 있죠. 미국이 합중국이죠. 그 다음에 유럽도 연합이 됐죠. 중남미도 연합이 되고 있죠. 이제 아시아도 연합이 될 거죠. 연합이 된다는 게 뭐죠? 서로 합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합해지나요? 안 되죠. 인간적으로 연합하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시대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열 발가락 끝에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죽고 후에 열 나라를, 열 왕국을 세울 때가 다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추구되고 이제 7년이 지나면 그러면 뜨인 돌이 주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이 세상을 치게 되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주님이 오신 걸 안 믿는 사람은 첫째는 그런 말씀을 못 배워서 그렇고 또 배워도 이걸 못 깨달아서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으로 한 2000 뭐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내다본 지금의 유럽, 아시아, 미국 다 이걸 그 사람은 어딘지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그걸 예언하겠죠.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모두 그랬지만은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걸 봐야만 천년왕국 그들의 왕국을 볼 수 있는데 그 랍비들이, 옛날 조상들이, 바리새인들이 아 이거 다니엘은 말이야 우리의 수치를 얘기하는 사람이다, 바벨론의 포르다프가 예언했기 때문에 이건 예언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참 마귀가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다니엘서를 정말 인정한다면 이걸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겠죠. 이 돌이 누군가, 이 돌이 누군가, 이것을 저들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래 일들에 관해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여러분 그 에스겔 그 38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 고가 마공이 나왔죠, 그죠? 고가 마공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은 고가 마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이 천년왕국 끝에 고가 마공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이거는 몰랐지만 고가 마공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고가 마공이 지금의 러시아나 러시아 연합국이 연합국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비슷한 것이 나타난 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가마국 그랬을 때 그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 끝에 고가마국을 몰랐지만
그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곡과 마곡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결국 연결이 되는구나.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죠. 그때는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에는 뭐 러시아 이런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보면은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약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일본한테도 졌죠. 노일 전쟁 때 누가 이겼습니까? 노일 전쟁 때 일본이 이겼죠.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약했어요.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됐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돼가지고 연방 중에서도 러시아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초대 강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참 이걸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찾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하나님의 왕국, 그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이거는 그들이 이제 제사장 민족이 돼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깜깜하잖아요. 다 어린애들, 베이비들이야 다. 그러니까 베이비들만 모여가지고 베이비시트 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찾아가서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아이 그래도 기도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어려움도 주님이 다 극복하게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것도 주시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맨날 젖 먹는 아이들 기어다니고 맨날 울고 그러잖아요. 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달라고 하는 게 진짜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진짜 좋은 건 안 먹고 나쁜 것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엉덩이 두들 맞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에? 나쁜 거 입에다 막 쳐냈다가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불에다 손을 집어넣고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막 손도 뒤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바리 말하자면 너희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느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다.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이 선지서들 요한계시록 우리 다니엘서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 이 예언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마곡당이 우리가 배웠죠.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 유럽 권세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스가랴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아마겟돈 거기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죠. 그렇게 할 때 곡은 왕을 가리키고 마곡은 뭐라 그랬죠?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에스겔서 배울 때 메섹과 두발, 모스크바 투벌스크, 결국 러시아와 북방 권세들, 결국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 모슬렘, 이슬람과 더불어 터키라든가 이디오피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렇죠?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이란과 올 것을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몰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내려오지만 주의 날에 아마겟돈에 다 멸망할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앞으로 이럴 일을 훤히 이제 압니다. 어떻게든 훤히 이루어진 것도 알았고 우리 앞에 이루어질 건 뭐 이제 열 발가락 시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 열 발가락을 칠 때는 우리가 쉬고 되고 이제 이 땅의 대환란 끝에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실 때 뜨인 돌이죠. 그렇잖아요. 돌이 뛰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산 돌이신 예수께로 산 돌로 이어졌으니까 지금 거듭난 성도들은 다 산 돌이죠. 그러니까 진짜 산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 돌이 그냥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돌들로서 어떻게 돼요? 태산을 이룬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쳐버리니까 태산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은 다 부서진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자면 소망이 없어요. 당장 이 땅에서 뭐 이 땅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직 하면 하루의 재앙은 그날에 족하다. 이 땅에서 편히 살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피난 가는 사람이 말이죠. 뭐 편하게 삽니까? 새끼 먹으면 되는 거지. 새끼 먹고 가릴 옷만 있으면 되고 피를 가리고 눈을 가린 저 지붕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필요합니까? 순례자와 타국인이다. 우린 잠깐 동안 여행하다가 주님 올 때까지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 먹고 살라고 여기 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렇게 살게 되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 그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더라고. 아유, 나도 목사가 된다며 깨달았어.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기 누가 깨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왕국이구나. 나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어? 옛날 미국이 일본을 쳤잖아요. 일본을 치니까 내가 우리 한국이 구원받은 것처럼 아,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를 쳐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구나. 마귀를 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책망할 때 심판자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확실한 예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은 미래 역사입니다. 이 말씀들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것 먹고 살고 주님이 주신 것 입고 삶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취소하여 아버지 하나님 금과 은과 보석을 하늘에 올려보내서 새 예루살렘의 좋은 집들을 마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WGN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의 그 유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유업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유업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